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낚시 영상 같은 거를 찍고 있는 오파라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오파라이님이랑 여기 뒤에 생물도감님 그리고 안녕하십니까. 네, 히트님이랑 해서 오늘 핫콩치를 잡으려고 하는데요. 바로 이 대나무. 여기 대나무를 주워와가지고 이걸로 한번 핫콩치를 잡을 건데 잡을 수 있을까요? 아이, 핫콩치는 넣으면 나옵니다. 넣으면 나온다고요? 네. 나 그때 실패했는데. 몇 번 실패하셨어요? 저 2번 실패. 아, 요번 바로 성공하게 해드릴게요.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어때요? 안 부러지겠어요? 오, 이거 괜찮다. 연성 좋다. 자, 이거 좀 보이시죠, 여러분? 아, 이거 좋네. 내 거. 아. 후보해가지고. 제가 먼저 잡았는데요? 내가 더 앞에 잡았어요. 넣으시죠, 남자친구 부르기 전에. 바로 넣으시네요. 굳이 약간 다 썩었다, 약간. 아. 요거 괜찮다. 아, 이런 걸 만들면 편하겠다.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에 멀쩡한 낚싯대가 있는데 대나무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. 계속 죽고 있습니다. 아, 여기가 핫콩치 포인트라고 하거든요. 저기 하고 계신데 잠깐 한번 가서 볼게요. 우와, 이제 안 물었네. 가. 오, 안녕하세요. 우와, 오, 진짜 많이 잡으셨다. 와, 진짜 핫콩치가 나오네. 와, 여기도 있네. 와, 이거 진짜 크다. 자, 여러분 지금 허락은 받은 상태고요. 지금 핫콩치 한 마리만 보자면, 와, 이 핫콩치가? 네. 와, 아직 살아 있어요. 와,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온 이유가요, 우리 생물도감님께서 전에 이제 아간벌레 아시죠? 아간벌레 촬영 핫콩치 했었는데 살아있는 친구를 직접 잡아다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겸사겸사 잡는 건데 왠지 나올 것 같아요. 뭐야? 이럴 수가. 벌써 나왔네. 벌써. 오, 야야야, 일로 와봐 너. 와, 얘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. 어. 원래 다 붙어. 오, 움직여. 아. 움직여요. 스포는 여기까지. 이야. 잡을 수 있겠죠, 저희도? 설마. 설마. 아, 여기가 물이 다른 곳보다 좀 맑아 보인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. 와, 이거 다 보여요. 어제 불가사리 있다. 우와, 또 올라왔어. 진짜 잘 잡으신다. 오, 대나무. 자, 여러분 대나무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멀리 던지지를 못해가지고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, 잡을 수 있겠죠? 아, 잡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조금씩 앞으로 가면 됩니다. 아, 네, 좀 더 앞으로 가주실래요? 아. 자, 지금 낚싯대를 넣은 지 그래도 한 시간 가까이는 됐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핫콩치 저주가 또 일어나는 것인가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때가 내일 오전에 굉장히 좋대요. 그래가지고 우선 안 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진짜 잡은 거예요? 아, 잡았죠. 와우. 자,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.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제가 부루님 저주를 깼습니다. 드디어. 아, 드디어 깨졌다. 그래도 나왔네. 남자친구 보고 있니? 아, 근데 저 꽁치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. 구워 먹어도 맛있고 조리어도 맛있고. 야, 여러분들 드디어 핫콩치를 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어제 한 마리밖에 못 잡아가지고 넣으면 나와요. 오늘 2탄 이어서 합니다. 진짜 이제 넣으면 나오겠지? 와, 진짜 잘 잡으시네. 잘 잡으시네. 우와, 이거 엄청 많아. 우와. 야, 넣으면 나와요. 야. 첫 번째 캐스팅에. 야, 오, 진짜 나왔다. 야, 엄청 큰데요, 얘? 야. 어, 이 정도면 사이즈 좋지 않아요? 실하네요. 와우, 진짜 나왔어. 자, 와. 여러분들, 어제는 뭐 못 잡았지만 오늘 벌써 오자마자 잡아서 느낌이 아주 좋아요. 야, 여기 옆에 아저씨도 잡으셨어요. 나이스 샷. 누가 잡았어요? 제가요. 아. 손으로 잡았어요. 아, 던지니까 또 나오네. 바로 나오네 이제. 아, 누나
자신감 올라가셨다. 아 이제 좀 나오네. 아 이제 목소리 좀 커지셨네. 아 어제 잠을 못 잤어요. 안 나와가지고. 이제 당당하게 말하시지 않아요? 이제 넣으면 나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찌가 두 개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? 저기 뒤에 쪽 게 물에 들어가면 챔질해서 잡으면 되는데요. 와 또 바로 잡았어요. 아 이번에 오파라이님께서 바로 잡으셨네. 와 역시. 아 저 한번 해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. 부모님 화이팅이에요. 잡아야죠. 네 그래서 좀 줄 감고 이제 저 초록 연두색 찌를 보고 계시면 돼요. 왔다. 나이스 크다. 그리고 이제 줄을 풀러서 잡으셔야 돼요. 줄을 풀으셔야 돼요.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? 일로와 가자. 자 여러분 제가 잡은 꽁치입니다. 얼마나 멍청한 부르님 낚싯대요. 야 근데 아간벌레 너 있니? 자, 아간벌레 한번 살짝. 어. 아 보인다. 어 얘 너 이따 보자. 시작합니다 여러분들. 자 친구들 아간벌레는 대충 확인해보니까 거의 다 있었거든요. 네. 한꺼번에 확인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차곡차곡 잡아서 모으겠습니다. 마지막에 한꺼번에 확인해볼게요. 자 이번에는 생물도감님께서 잡으신다고 하는데요. 저는 지금 한 다섯 마리는 넘게 잡아서 아 이제 저는 안 잡으려고요. 빅사이즈로 열 마리 잡겠습니다. 지금 저기에 초록색깔 찌가 있죠. 저게 들어가면은 이제 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점점 잘 보시면 크릴 새우 껴놓은 게 보입니다.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잘 잡으세요. 오 저기도 잡혔다. 나이스 샷. 아간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다 잡고 마지막에 한번 꺼내보려고 하거든요. 야 잡으셨네요. 잡았죠. 오 왜 이렇게 작아요? 자동으로 떨어지잖아. 야 역시 학공치의 아간벌레의 신. 이런 거는 뭐 아감신 아신 또 잡았습니다. 지금 저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제와 다르게 한 열댓 마리에서 거의 스물 마리 가량 벌써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뿌듯뿌듯 드디어 성공. 짜잔. 오, 오. 잠깐 사이에 많이 잡았다. 야 진짜 많네. 지금 아간벌레가 나왔을까요? 어 스스로 겨나오는 경우도 오, 있고. 오 나왔다. 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숙주가 죽게 되면은 몸 밖으로 나오거든요. 나오는 개체들도 있고 이미 아가미 안에 들어있는 개체들도 아직 많이 있을 거예요. 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이미 기어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먹을 빼꼼 내면서. 야 크다. 자 와 나왔다. 오. 얘 지금 뭘 꽂고 있어. 발톱이 날카로워가지고 얘들이 갈고 지금 걸고 있는. 야 떨어졌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아간벌레를 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거를 너무 보고 싶어서 살아있는 걸 직접 잡아보겠다고 막 애를 썼는데 드디어 보네요.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을 올리니까요. 야 아간벌레 움직입니다. 얘네가 발톱이 굉장히 좀 뾰족하다고 해야 되나? 딱 달라붙어요. 어, 혹시나 나한테 붙지마. 야 뭔가 나 흡족한 거 아니야? 저 한번 꺼내주세요. 와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절로 가. 와 얘는 알까지 뱄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간벌레가요 우선은 이제 기생을 처음에 하는 친구가 암컷이고 그 뒤에 기생하는 친구가 수컷이 들어와서 그렇게 순서대로 성별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. 정해진다고 해요.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귀한 거거든요. 오, 이 색깔이 이게 좀 다르다. 딱히 알려진 거 없지만 대충 듣기로는 이제 학공치가 유형 속도가 좀 느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쌉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위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기나 아가미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뭐 바닥이 굉장히 많은데요? 그렇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.